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8절, 9절, 13절,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며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여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론에서부터 약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애굽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돌아가 아르논 저쪽에서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으로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야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9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사기 11장은 입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입다는 기상에게서 태어난 사람으로 본처에 태어난 자녀들에게 따돌림을 당해 따로 나가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입다 이야기가 시작될 때 이런 입다 주변에 잡류가 모여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기 11장 3절을 보면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형제들을 피해 따로 거주한 입다에게 잡류가 모여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이 잡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들. 바로 이 뜻이죠. 여러분 사실 입다가 그렇습니다. 형제들에게서 쫓겨났다라는 것은 곧 가문에게서 쫓겨났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그의 아버지 길르앗에게서 어떠한 재산도 상속받지 못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홀로 시작한 것이죠. 그 주변에 모이는 사람들 역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니 입다가 의지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후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찾아와 대화하는 장면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길르앗 장로들은 자신들의 우두머리가 돼서 암몬 자손과 싸워달라고 입다에게 요청합니다. 8절을 보면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이것에 대한 입다의 반응은 9절에 나옵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은 전쟁에 이기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다릅니다. 입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함께 하시느냐,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암몬 자손을 넘겨주실 때 그때 비로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길르앗 장로들의 말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지만 입다의 말에는 하나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기에 가능했고 이 전쟁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입다가 바로 이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다른 사람에게는 있는데 나에게는 없다, 나에게는 없는 것을 보면서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나에게 무언가 없다라는 것, 이것은 분명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연약합니다. 지금 내 손에 무언가 가득하고 내 삶이 점점 풍족해지면 은연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점점 희미해집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의지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권력이든 그것이 어떠한 사람이든 하나님 말고 다른 대상을 의지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생기는 것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 자신을 주목하라고 하는 사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움켜쥐었던 그 손을 놓게 만들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신뢰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지금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풍족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풍족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풍족함의 근원이신 주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성도의 진짜 모습입니다.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전쟁이 시작될 때 먼저 입다는 사람을 보내서 암몬 왕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지 묻는 것이죠. 사실 모든 전쟁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종의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입다는 암몬 왕에게 너희들의 그 전쟁 명분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암몬 왕은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르논에서 야복과 요단까지 암몬 땅을 점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지금 돌려달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암몬 왕의 전쟁 명분입니다. 그러자 입다가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합니다. 18절부터 22절이 그 핵심인데요. 설교 본문으로 우리가 읽었지만 그 핵심은 입다는 이스라엘은 암몬 땅을 점령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땅은 그때 암몬이 차지하고 있지 않았고 아모리 족속 시온에게 속한 땅으로 시온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이스라엘은 그 땅을 차지했다라고 말합니다. 암몬과 상관없는 땅이라는 것이죠. 암몬 왕의 전쟁 명분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암몬 왕의 이 전쟁 명분을 길르앗 장로들이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보통 전쟁을 일으킬 때 왜 전쟁을 하는지 상대국에게 전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길르앗 장로들은 이 사실, 이 암몬 왕의 전쟁 명분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 아님을 지적하거나 반박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길르앗 장로들은 자신들의 역사, 즉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고 자신들의 조상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냥 자신들의 눈앞에 놓인 그 위기와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에만 몰두했을 뿐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고 역사하셨던 그 역사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웁니다. 과거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고 싸우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시대에 입다는 그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역사를 알고 있던 입다를 들어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기억하라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 것도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그 사건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과거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그 사건만을 기억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을 도와주셨듯이 지금도 이스라엘을 도우고 계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 바로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말에 담긴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입다가 이스라엘 역사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도 동일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입다는 단순히 출애굽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했을 때 바로 그때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시고 싸워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 암몬에 맞서 싸워주실 것이라는 일종의 신앙 고백을 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입다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그를 통해 암몬과 싸워주셨으며 결국 입다는 암몬을 무찌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역사하신 그 사건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때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일해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고백을 주님은 주목하시고 그 고백을 한 그 장소에서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 할지라도 나를 위해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도 일하실 그 주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신뢰하면 우리 주님의 일하심의 그 결과를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힘을 내고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내 삶에 결핍이 많아서 힘이 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첫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해 주셔서 길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여러 환경의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음란과 거짓과 교만과 시기와 탐욕의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이 각 가정마다 각 부서마다 각 공동체마다 풍성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동네샘의 주일 말씀 묵상과 7인 소그룹 사역을 축복해 주시고 말씀이 삶이 되는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교육부 여름성경학교와 단기 선교를 축복해 주시며 귀한 열매와 은혜들이 넘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하여 흔드는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눈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